다음은 개념지술입니다. 개념지술은 그러니까 사물지술과 개념지술의 차이점은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. 둘 다 사람은 아니죠. 사람은 아닌데 개념지술 같은 경우는 무형의 대상, 오브젝트입니다.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혹은 단체, 기관, 혹은 법률 이런 것들이 다 개념지술에 들어갑니다. 스마트 컨트랙트도 개념지술에 들어가죠. 그래서 마찬가지 대분류, 중분류, 서분류에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종의 개념들을 분류하고 그 개념 각각의 고유번호는 여기에 매핑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. 그래서 법인 명칭 갭이라고 하는 법인 명칭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아스키 코드로 전환한 다음에 그 16진수로 표현된 값이 여기에 매핑되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법률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법률들이 각각의 웹사이트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.